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저도 가끔 이제 하다 보면 그 안 하다가 하면 이제 근육통이 생겨요. 우리 흔히 뭐 알배긴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 근육통 때문에 또 하면은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.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안 하던 분들이 이 몸에서 필요하는 그런 산소들도 있고 영양분을 많이 하잖아요. 네. 사실 그게 이제 운동을 이렇게 급격히 하면서 활성산소가 쌓이면 얼굴 있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염증이 발생해서 쌓이게 됩니다. 이런 염증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 수 있죠. 다행인 건 이 타트테리가 과도한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통, 그다음에 네. 근육의 피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데요. 이 타트체리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작용이 격렬한 운동을 한 이후에 네. 이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또 염증 등으로 인해서 이 근육세포 하나하나에 올 수 있는 그런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또 통증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텍사스에서 운동선수들에게 10일간 타트체리 분말을 섭취하게 하자 허벅지 통증과 같은 이런 근육통이 완화되었고 또 근력 손실 이것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또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연구에서도 운동선수들에게 한 그룹은 타트체리 주스를 또 한 그룹은 그냥 위약을 10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네. 두 그룹의 요 하프 마라톤 기록을 비교했을 때 네. 타트체리 주스를 섭취한 군이 평균 13% 더 빨랐고 또 근육통도 34% 감소됐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네. 운동을 시작하거나 우리 준혁 씨 같은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들 운동을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어떠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